하려고 누웠다가 손톱 안 바른 거를 생각나서 손톱에 바를까 하는데 둘 중에 뭘 바를까요? 이걸 발라야겠어요. 얘는 색깔은 진짜 예쁜데 색깔 이름이 뭐였더라? 431번. 안 잡히네요. 이름이 뭐였지? 이름이 있었는데? 아, 여깄다. 고고게이샤였는데, 좀 얘가 잘 까져요. 그래서 내일 울롱이라서, 샤인 젤 이걸로 바르겠습니다. 드디어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멜버른이고요. 지금 감기에 걸린 것 같아서 상태가 별로 안 좋은데 한 6시 반인데 이렇게 깜깜해요. 저는 이제 빨리 씻고 자야겠어요. 지금은 낮 12시. 이제 슬슬 나가볼까요? 머리 먼저 감아야지. 받은 옷 중에서 오늘 이거 핑크색 입고 나갔다 올 거예요. 너로 결정했다. 비를 해볼까요? 이거는 시바산이라고 하는 스프레이인데 되게 촉촉하고 좋아서 울렁올 때 진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울렁 비행을 하고 오면은 피부가 진짜 많이 상한 느낌이라서 선크림은 니베아 쓸게요. 날씨가 못생겼다. 오늘 왜 이렇게 못생겼니? 빨리 머리를 말려야겠어요. 오늘은 대충 티셔츠에다가 회색 진 입고 부츠 신고 나갔다 올 거예요. 날씨 진짜 좋다 오늘. 주말이라 장이 쓴것 같아요. 놀이공원 같은데 언제 가도 저거 이상해. 진짜. 다시 호텔 가는 중인데 여기가 바닷가 근처라서 커피 묻었어. 바람이 불어서 좀 추워요. 근데 날씨는 진짜 좋아요. 오늘 장본 거를 보여드리자면 이거 감자칩 진짜 맛있어서 이거랑 호주에 왔으니까 스테이크를 2개 샀어요. 그리고 야채, 롤츠까지 차고 칩스 거 샀고, 목 아파서 스트랩스를 샀고요.
이거는 흰 강낭콩인데 이게 살포했는데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두 포기를 샀고요. 그다음에 엄마 아빠 주려고 피쉬오일 오메가3 샀고, 제가 마실 물이랑, 이거는 내일 비행 중에 먹을까 생각 중이에요. 쇼핑은 이렇게 했고, 이제 짐을 싸볼까요? 룸서비스 시켰고 스테이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애플사이다. 맛있어. 고기를 먹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더 잘 구울까요? 이렇게, 아, 기름이 흐를 것 같아. 네. 아, 자르기 전에 좀 보여드릴 거였나? 이렇게 생겼습니다. 짠.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는 것 같아, 고기. 와. 이거 먹고 반신욕하고 잘 거예요. 내일 픽업이 오후 1시 좀 넘었는데 푹 잘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지금 새벽 3시 정도 됐는데 자다가 깼어요. 호주하면은 시차 적응이 안 돼서 맨날 이렇게 깨서 다시 잘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어떡하지? 결국 또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을 먹을 거예요. 아침엔 이거 먹고서 혹시라도 잘 수 있으면 다시 자려고 커튼은 안 열었습니다. 이걸로 대충 빨리 먹고 뱅가 이렇게 생겼고 짜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는 가면 빨리
하다가 다시 잡을게요. 머리가 산발인데. 저는 이제 준비를 다 해서 한 10분 뒤에 나갈 겁니다, 여러분. 제 오늘 길었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잠이 안 와서 고민을 하다가 카메라를 샀어요. 미러리스 카메라. 그래서 다음 영상부터는 배달이 오는 대로 카메라로 찍어서 이제 영상을 만들면 조금 더 좋은 화질로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